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주에 연예인의 광대뼈는 왜 예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광대뼈 사각턱, 주걱턱 등의 그 튀어나온 부분을 다 깎아버리면 엣지가 없어져서 연예인 얼굴형과는 다른 삐약이나 빗살무늬형 토기에 강남언니 비율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즘 그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미드저니 사이트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광대뼈가 좀 나와 보이는 얼굴이긴 합니다만 사각턱이 같이 있으면서 아주 좋은 비율을 이루고 있는데요. 빨간 선 앞볼 라인인 관골은 얼굴 전면에 있어 관상학적으로 양의 기운을 뜻하며, 파란 라인의 사각턱 시골은 얼굴 뒤쪽 윤곽선으로서 음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렇게 광대뼈와 사각턱은 서로 음양 상호 견제하면서 그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눈도 크고 코도 높고 입술도 도톰하여 이목구비의 기운이 충만하여야 예쁘듯이 빨간 점선 원의 관골의 기운이 좋고 파란 선의 그 사각턱 시골의 기운도 좋아야 큰 눈과 높은 코가 조화를 이루듯이 높은 광대뼈와 엣지 있는 사각턱이 조화를 이루어 좋은 관상, 귀티나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렇게 광대뼈의 기운이 강한데 사각턱이 없는 경우 관상학에서는 유관무시 고독지상이라고 하여 역시나 균형이 깨진 얼굴로 보고 있으며, 광대가 밋밋한데 사각턱의 기운이 센 얼굴은 뇌후견시 심내교탐이라고 하여서, 여기서 뇌라는 것은 이 머리통인데 뇌후견시라는 것은 이 뒤통수에서 사각턱이 보일 정도로 심한 상태를 이루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런 게 탐하는 마음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광대뼈와 사각턱 사이에 이 노란 화살표만큼의 공간이 있어서 서로 견제를 하여야 하는데,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하여 턱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광대뼈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일명 납작한 얼굴, 개턱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돌출이 되어 있던 사각턱을 축소하고 광대뼈를 깎아 낮추게 되면 얼굴이 밋밋하게 되는데요. 얼굴 입체감을 살린다고, 또한 예쁜 연예인들의 그 앞광대를 따라한다고,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앞광대 필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렇게 필러로 앞볼을 이렇게 뻘떡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면 처음에는 모양이 잡혀서 우리가 원하는 연예인 웃을 때 앞볼 라인이 나오는 것 같이 뭐 그럴듯하게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가 점점 막 퍼져 나가면서 이렇게 육질 가득한 얼굴살, 광대살이 부어오른 얼굴형이 되어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는 얼굴의 골질 성분과 육질 성분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 바로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왼쪽이 골질 우세의 코이고, 오른쪽이 코필러 맞은 육질 우세의 코입니다. 사각턱이라고 하더라도 왼쪽은 골질 우세의 사각턱이며, 그리고 오른쪽은 육질 우세의 사각턱인데, 이 여성분은 골질과 육질이 골고루 우세한 사각턱 비율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자면 전지현 씨는 골질의 사각턱, 김태희 씨는 육질의 사각턱으로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광대뼈에서도 왼쪽과 같은 골질 우세의 광대와 오른쪽의 육질 우세의 광대로 구분이 될수 있는데요. 관상학에서 얼굴 뼈는 양의 기운 또는 남성의 기운, 그리고 얼굴 살은 음의 기운 혹은 여성의 기운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두 분의 경우는 음양오행 비율상 예쁜 광대뼈 비율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연예인 앞볼 라인은 이렇게 광대뼈 라인은 있는 것 같지만 약간 눈밑이 평평하다 싶을 때 만들어지는데요. 무표정하게 이렇게 했던 얼굴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광대살과 이렇게 중첩이 되게 되면
앞광대의 살이 이렇게 몰키면서 예쁜 앞볼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예인의 예쁜 광대 앞볼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성형수술로 광대를 깎고 사각턱을 치면 왜그 라인이 안 나오는지, 관상학에서는 골질과 육질의 느낌과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또한 그 필러 만능주의자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 연예인 앞광대 라인을 필러로 왜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예인 앞볼 라인이 예쁘게 만들어지는 입꼬리 그 올리기가 어떤 골격일 때, 어떤 얼굴 비율의 골격일 때그잘 입꼬리가 안 올라가서 썩소가 나오고, 어떤 얼굴 골격일 비율일 때 예쁜 웃는 얼굴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